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합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3.1운동, 일본이 차지하게 됐죠. 근데 그때도 그러면 왜 그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으면은 일본한테 합방하지를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전 주신 거라고 생각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마치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36년의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게 독립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와서 야 과거 일제가 우리한테 그 뭐냐 우리가 얘 참 못난 민족이다 이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피 속에서 하나의 고난이 연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거의 뿌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지금 후회할 필요도 없고 우린 그것을 애석하게 지금 뭐 애석하긴 애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심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온 반면 그 500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그 못된 간섭, 게으름 이런 거는 일제시대 때도 같이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하나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이번은 요즘엔 찬송가에 그런 게 없어요. 찬송가 우리 그 당시 1930년 40년대 찬송가에 일하러 가세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까? 일하러 가세 응?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 조선민족들한테 너희들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걸 깨우쳐준 거야.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선교사였는데 일제 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두 개를 주셨다. 아마 양반들이 옛날 청나라 사람처럼 손톱을 안 깎은 모양이에요. 길게 우리나라 양반들이. 하나님은 조선민족에게 나라와 긴 손톱을 두 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조선민족은 애달게도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긴 손톱을 선택했다. 양반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그 뭐 친척대죠. 일제 말에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고 이 사람은 일을 물론 그때 양반들은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일하는 거는 그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양반들은 뭐 하느냐? 긴 담배대에다가 담배 피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 앉아가지고 저 무슨 저 독경이나 독경이 아니고 저 강독 같은 걸 한다. 그거만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이 게으른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근데 그런 게으른 거를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자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당시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양반들 자제겠지요.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못된 관습인데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응?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이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으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윤보선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왔습니다. 문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집이 100칸이 넘는 집, 100칸짜리 집이에요, 안국동에. 근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영국 가서 이 사람들 뭘 했냐? 문학을 했어. 문학을 했는데 그때 그 문학을 하면서 집에다가 학비를 보내시오. 내가 문학을 결정했습니다. 문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800파운드. 그 당시 아마 한 학기에 하고 생활비하고 800파운드였던 모양이야. 아마 쌀이 아마 100가마 이상 되겠죠. 그걸 이제 보내라고 그런 거야. 그걸 보고 통탄을 하는 거야. 임치호가.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영국 에딘버러에 가지고 문학을 하다니.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거는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국권을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문학을 네가 선택을 하냐 하는 꾸짖는 편지를 쓴 게 있어. 우리나라 그때 지식인들이라는 게 다 똑같았어.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걸 어떻게 또 버전업을 시켰냐 하면 이 인슈라는 사람들은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그 저 하여튼 저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정부가 세금 내라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쓴지 놀자 그러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과 자기 땀으로 일해야 되는데 야, 돈 번 사람들은 다 우리 거를 착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 뺏어서 우리가 먹자. 우리 그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의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야. 제가 이거 이제 그 국립민속관인가요? 경복궁에 있는 거 거기서 재작년에 무슨 사진전이 있었어요. 사진전을 가봤는데 그 사진전이 뭐냐면 북간도에 명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한 100몇 명이 처음 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일과 나갔느냐 하는 거를 그 후손이 사진을 전부 다 발견을 했어. 그래서 사진전을 연 거야.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 북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진짜 감명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게으른 나라에 피를 타고 났는데 선교사님들 거기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뭐 김약 제가 한번 이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야견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한 120명을 5가구를 끌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용종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명동교회를 만들고 명동학교를 만들고 명동유년주일학교를 만들고 명신여학교를 만들고 근데 사진전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는 조선이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애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전부 다 여학생들한테는 세라복을 입히고 또 실험실에는 전부 다 가운을 입혀서 비크 뭐 이런 실험기구 이런 게 다 차 있고 애들을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질복을 입혀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500명이 다니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기서 잘 살았어요. 우리가 게으른 가운데 기독교로 우리가 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삶의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거를 조선민족들한테 보여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